지금부터 모카포트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카포트란 이탈리안 커피포트를 의미합니다. 모카 커피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바로 커피를 모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안 커피포트를 모카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모카포트 기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을 담는 부분입니다. 안전밸브가 있는데 이 안전밸브 항상 밑에까지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 게 낫습니다. 찬물을 부을 수도 있지만 찬물을 붓게 되면 물이 끓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 수증기가 커피를 추출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맛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커피가 걸러지는 필터가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필터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구 쪽으로 향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필터를 고용시키는 부속이 바로 가스켓입니다. 이 고무 가스켓으로 필터 부분을 홈이 맞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고정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필터가 움직이지 않게 가스켓을 잘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커피를 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커피를 담아서 추출하게 되는데 커피는 필터에 가득 담아서 수평이 맞게 깎은 상태에서 템퍼를 눌렀을 때 3mm 정도에 비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만일 내가 더 진한 걸 원하신다면 더 양을 많이 쓰셔도 되고 좀 더 연한 걸 원하신다면 조금 적게 쓰셔도 됩니다. 항상 기준은 이렇게 템핑을 했을 때 3mm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안전밸브 보이는 안전밸브 밑에까지 붓겠습니다. 다음 커피가 담긴 필터를 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걸러주는 필터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구가 뜨거운 물이 들어갔으므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행주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위에다가 올려놓고 조립을 하시는데 위 부분이 꽉 잠기지 않으면 중간에 물이 스팀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커피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꽉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불 위에 올려놓는데 전용 버너를 쓰게 되면 센 불라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쓰는 기구는 전용 버너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버너이기 때문에 센 불보다는 약중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센 불에서 하다 보면 기구가 빨리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불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화력의 지름이 넓기 때문에 포트를 가운데 놓으면 손잡이가 녹습니다. 그래서 살짝 손잡이 녹지 않게 옆으로 옮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 끌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 또한 열어 놓습니다. 커피 추출은 세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좀 덜 쓴맛을 추출할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쓴맛을 더 끌어낼 거고 세 번째는 쓴맛을 많이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쓴맛을 좀 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 끄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커피가 왔을 때 추출되었을 때 불에서 내려놓으면 덜 쓴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카포트를 불에서 내릴 때는 항상 촉촉이 젖은 행주 위에다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압이 빨리 식어야만이 쓴맛을 덜 끌어냅니다. 추출은 항상 앞쪽에 덜 쓴맛이 나오고 갈수록 쓴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카포트는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 끌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불을 끌 때는 불을 먼저 끄고 내리기면 늦습니다. 먼저 포트를 행주 위에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고 아까 했듯이 쓴맛을 덜 뽑는 방법으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주에 내려놓으면 바로 쓴맛을 덜 뽑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출이 끝났으면 뚜껑을 항상 닫아 놓습니다. 그 이유는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먹는 방법은 뚜껑을 열었을 때 위에서 추출이 다 나오지 않으면 추출이 끝난 겁니다. 지금은 좀 더 앞전에 추출한 것보다 조금 더 쓴맛을 더 끌어내는 방법으로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켜겠습니다. 불은 중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불에 닿지 않도록 한쪽으로 좀 밀어서 손잡이에 불이 안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는 쓴맛을 적게 추출할 때는 여기까지 추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위까지 한 1cm 위까지 밑에보다 1cm 정도 더 추출할 때 불에서 모카포트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가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 볶음을 했을 때는 지금이 신맛이 납니다. 지금 내리면 덜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1cm 정도 더 추출되면 불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리면 바로 쓴맛을 조금 더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렸으면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야 향이 덜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좀 더 쓴맛이 많은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중불로 켜겠습니다.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내리면 쓴맛이 적고 여기서 1cm가량 이상 올랐을 때 내리면 쓴맛이 조금 더 추출되고 이번에는 불에서 모카포트를 내리지 않고 불만 끈 다음 버너 위에다가 그냥 놓을 겁니다.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나머지 물량들이 더 올라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추출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계속 버너 위에 올려놔도 되지만 불을 끄지 않으면 모카포트가 금방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불을 꺼놓고 그 자체 열기로 버너에 있는 자체 열기로 나머지 부분을 쓴맛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 꺼놓고 버너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마찬가지로 불을 닫아뒀습니다. 뚜껑을 닫아뒀습니다. 향이 나가지 않도록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진 다음 뚜껑을 열었을 때 추출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음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추출했을 때 첫 번째 빨간 모카포트 추출한 것은 양이 지금 여기까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좀 적게 추출되었고 두 번째 황색의 모카포트는 조금 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추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쓴맛이 조금 더 추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파란 모카포트는 추출이 두 번째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 시간대별로 쓴맛의 여러분 강도를 여러분께서 조절하셔가지고 취향에 맞게 추출하시면 모카포트로도 굉장히 다양한 맛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카푸치노 한 잔,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 한 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에 얼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품이 올라가는 메뉴들은 얼음을 8분 정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가득 담지 말고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아이스 카푸치노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50ml 정도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우유 잔에 4cm를 남기고 부어주겠습니다. 우유와 커피가 잘 섞이도록 잘 혼합을 해줍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 거품기로 된 거품을 아주 곱게 잘 혼합을 해줍니다. 이 거품은 40도로 데워서 거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스푼을 이용해서 커피에 올려주면 시원하고 부드럽고 커피와 우유거품이 잘 조화된 아이스 카푸치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를 이용해서 약간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아름답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커피와 우유가 잘 조화된 고소한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 시럽 20ml를 붓겠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우유 6프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설탕과 우유가 잘 혼합되도록 섞어줍니다. 곱게 낸 우유를 잘 혼합하여 거품이 고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유 거품을 큰 스푼을 이용해서 위에 올려줍니다. 커피가 들어갈 공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유를 담아주고 우유와 거품이 분리된 이 중간에 제가 커피를 부어서 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5cm 정도 위에서 부어놓고 그 자리에 양을 많이 부어줍니다. 이러면 우유 중간에 마크를 형성하자 해서 라떼 마키아토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는 마실 때는 스트로우를 이용해서 마시는데 거품, 커피, 우유 순으로 마시게 되면 부드러운 맛과 커피의 진한 맛과 우유 맛을 따로따로 3색의 맛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유, 커피, 거품을 먹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커피의 진한 맛과 우유 거품의 솜상탕처럼 우유 거품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된 걸 원하신다면 같이 잘 저어 드셔도 아주 맛있는 라떼 마키아토를 즐기게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고 커피 전문점에서도 판매해도 손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모카포트로 아이스 메뉴 두 잔을 만들었습니다.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핫 음료 카페 라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에다가 우유 거품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를 30ml 정도 부어줍니다. 수동 거품기로 거품낸 거품을 곱게 저은 다음 스팀 피처에 따라줍니다. 다시 한번 큰 거품을 제거하고 고운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